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실까? 저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롯이라는 조카가 소돔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롯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내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니까, 점점 부해지니까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각자 힘있게 살아가자 라는 제안과 함께 헤어지기를 되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많은 복을 받았으면 선택의 시간에 삼촌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게는 유익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아름답고 비옥하지만 비록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기쁜 대로 선택을 하고 그 죄악 많은 도시에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롯이 의로운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인,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되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일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크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의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고 롯을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대단한 공로를 세우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지 않으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보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는 선한 행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의로운 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오늘 롯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도 아니고 그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롯은 의인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믿는 사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뒷사람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이뻐하셔요. 아, 나 참 나쁜 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뻐 보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아멘.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이고 음란한 행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무법천지 속에서 롯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 살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맞는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늘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라도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고통이 될 만큼 롯은 참으로 힘든 마음을 가졌습니다. 8절의 말씀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아멘. 날마다 불법적인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영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형태를 보고 죄악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이 도시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 생각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속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음란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너무나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너무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악함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살면 된다 생각하며 동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 고민하고 갈등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현장도 역시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야 할 너무너무 악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악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이 똑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롯은 소극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를 책망하고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롯은 그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만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를 늘 고통받으면서도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책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영향력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도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롯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조금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는 적극적인 의를 발휘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비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선언하며 살았지만 롯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별로 없어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라고 말하면 은근히 왕따가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을 못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으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롯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참으로 아멘! 자, 같이 해볼까요? 아멘!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 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을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즉시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제목도 몰라요. 설교 제목도 몰라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네, 벌써 다 잊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문을 열고 나가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시험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위해서 환경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그러면 얼마나 예수를 못 믿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출애굽한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환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홍해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환경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환경이 다 열리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환경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죄 가운데도 빠지죠. 죄도 짓죠. 거짓말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 속에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이성과 지식과 과학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가만히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호색하며 거짓말로 가르치는 그러한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된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네, 오늘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는다.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어 보십시오. 네, 웬만하면 들어야 되는데 계속 눈만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 내리십시오. 네, 오늘 손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결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몸부림치는 신앙 앞에 살아가려고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와 좋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믿음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지금 엉뚱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엉뚱한 부함을 보고 화려함을 보고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전차를 밟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대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니까 그 이웃 도시들도 같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몸부림을 가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소돔 고모라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세력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동화하다가 심판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중간 과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그저 내가 부인 따라 교회 와서 죽을 때는 부인 뒷다리 하나 잡으면 가겠지, 못 갑니다. 못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몸부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니까 그 이웃의 도시에 있는 그들도 똑같이 타락해서 음란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던 것을 믿음의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멋있습니다. 하, 진짜 멋있어요. 세상 참 좋습니다. 살기 좋아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이제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는 강의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시퍼렇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 보면서 저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근데 이 모습은 다윗의 모습도 그랬어요. 신앙의 인물 다윗 시편 141편 4절 말씀인데 이 시편 141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도 악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쁜 모든 일들은 다 거절했지만 그들이 세워놓은 진수 성찬은 좋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들은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불법으로 옳지 못하게 쌓아올린 모든 부귀영화는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10, 9, 8, 7, 헬렐레 6, 헬렐레 3, 2, 1 주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에 빠져서 그것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거룩한 자임이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병원 심방하면 꼭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왕따 되지 않을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신앙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굶어서 노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려파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 자꾸 두렵습니다. 자꾸 두려워요. 그러나 나를 진실하게 바라보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의 순간까지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강을 건널 때, 불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물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을 지나가야 할 만큼 힘듦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죽음의 강물을 건너야 될 만큼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로 있을 때도, 강을 건널 때도 결코 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은 바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길 걷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10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며 드리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감을 가져라. 믿음의 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삶은 나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이쁜 옷 입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다 멋있게 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멋있는 외모 별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기억해야만 우리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이뻐하십니다.